네, 브이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더 이스트라이트 뮤직 딜리버리 6탄 오늘은 드라마 OST 메들리 리퀘스트를 네,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많은 시청자 분들께서 지난주에 댓글과 많은 사연을 네, 댓글로 달아주셔서 네, 저희가 네, 직접 이렇게 편곡도 하고 네, 해서 이렇게 드라마 OST 메들리와 사연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장소는 어디죠? 저희 항상 브이라이브도 찍고 네. 그리고 작업도 하는 네. 그런 만능적인 방이죠. 그렇죠. 이 곳이 바로 우리 네. 모두의 채취가 담겨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요즘 채취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고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데 맞나요?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아니. 아, 상황이 오늘 왜 4명이냐고. 네, 네 여러분들이 왜,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왜 4명에서 하냐면 지금 사강이가 다음 앨범을 준비를 위해 지금 저희 회장님과 함께 네, 지금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강이는 이따가 저희가 메들리를 부를 때 네, 잠깐 내려와서 네, 저희랑 같이 부르고 사강이 또 회장님과 또 엄청난 작업을 하러 다시 올라갈 거니까요. 네네. 여러분들 이따 사강이 오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쉽지만 진짜 엄청난 네.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네. 네, 하는 거라서 네. 네,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우진이도 없는데 네, 우진이도 또 엄청난 네, 엄청난 네, 작업을 위해서, 위해서 네. 지금 연습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네. 여러분들 네. 우리 완전체 멤버가 없어도 여러분들께서 제 네 명 이렇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이거 팔찌 다 찾았죠? 아, 네네. 네네. 이 팔찌가 네 진짜 네 저희가 어제 받았는데 네. 그 식빵 누나님께서 네 이걸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네. 저희 정말. 이렇게 잘 찾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인증. 네. 이렇게 인증을 하기 위해 이렇게 딱 바뀌었는데요. 네, 팔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저희 잘 끼고 네, 저희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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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김없이 이번 주도 저희가 음악 배달을 이렇게 하러 왔는데 네. 음악 배달을 저희가 하기 전에 저희가 이번에 겨울 방학이 끝나고 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매번 네, 작업실에 와서 작업하고 연습하고 하느라 저희가 매번 이렇게만 했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본. 혹시 소감이 어때요? 우리 승용군부터. 네, 우선은 네.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네. 우선 되게 좋았고 네. 너무 보고 싶으니까 울 뻔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아 진짜요? 네. 아 그 오랜만에 우리 승용군 축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축구를. 네. 아 원래 정상 수업 안 하는 줄 알고 그냥 교복 그냥 체육복 놓고 그냥 교복만 입고 갔어요. 네네. 근데 애들이 정상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체육도 그냥 교복 입고 했어요. 축구할 때도 교복 입고 했는데 골을 네. 넣었어요.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네,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은성군. 네. 네, 저랑 같은 학교인데. 네. 혹시 오랜만에 친구를 봐서 어땠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네. 뭐 다들 좋았고요. 네. 역시. 학교를 네. 학교는 정말 좋은 곳이란 걸 깨닫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은성군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봤는데 정말 되게 재밌게 노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도 재밌게 놀아요. 우리 은성군이 정말 되게 막 개구지게 재밌게 노는데 네. 친구들과 함께 되게 재밌게 노는 거 보고 와 진짜 엄청 진짜 잘 논다. 대박입니다. 잘 놀아서 칭찬해줬어요. 우리. 아, 재밌게 아, 놀아요 진짜. 잘 놀아요. 저 엄청 막 되게 막 게임을 만들어서 하는데. 진짜 재미나게 하더라고요. 좀 부러웠습니다. 네. 같이요. 아 전 다른 반이어서.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준욱군. 네. 준욱군 오랜만에 이렇게 네. 학교 갔는데 네. 우리 친구들이 네. 네. 어떻게 생각해 우리 준욱군 막 이렇게 오랜만에 봤는데. 네요. 진짜 만나서 반갑기도 했지만 네. 또 제가 이제 전학을 가게 되어서. 어디로요? 어디로 오게 됐나요? 승윤이가. 예. 승윤이가 골을 넣은 그 학교죠. 네, this is my home ground. 방배 미드 스쿨로. 승윤이 그 축구 실력을 네. 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만약에 네, 영광의 기회인가요? 네, 만약에 그래서. 좀 제가 축구를 좀 잘한다 싶으면 뭐 영상 찍어도 돼요? 안 해.
그럴 일은 제가, 없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있을 건데요. 봤어요. 있을 건데요. 알았어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네? 판단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국분들 이렇게 전화가 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좀 많이 아, 여러분 네. 그리고 혹시 브이라이브 시청자 중에 분들 중에서 준욱이가 다닐 교화중학교 맞죠? 아닌가? 그 아니 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교화중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준욱이가 메이크업하고 마스크 아 아 너? 아니에요 그냥 뭐야? 아니 그냥 준욱이가 생각보다 말이 없대요. 그거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실은 저 말이 많은데 학교에서 말이 없다는 거는 친구가 별로 없다는 거죠. 지금 뭔가 책 꼬인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저희 감독님께서 네, 승현이 축구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네 확인할 수 있게 방배 중에 다니는 많은 학생분들이 제보를 주라는 거였는데 네, 승현이가 그거를 제가 뭐 학교에서 이상한 짓을 안 하고 다니냐라는 그런 말로 제보를 좀 알아듣고 네, 네 말한 것 같은데 아, 저, 네, 이미 아니에요. 네 이미 아, 네, 죄송합니다. 은성이랑 저 같은 경우는 승현군의 축구 실력을 아니 그때는 1학년이잖아요. 아니 그때 1학년이잖아. 네, 더 이상 말하진 않겠어요. 저 요즘 미드라이커예요. 아, 네, 다음 진행해 볼게요. 네, 다음 진행해서 좀 네. 저는 네 오랜만에 반 친구들 봐서 정말 좋았고 네, 네 이제 저희가 또 2학년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네 저희 1학년 때 친구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그대로 같은 반이 됐으면 좋겠지만 네, 네 또 2학년 올라가면 또 새로운 친구들 만나 네, 또 재밌고 네 즐거운 학교 생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근데 우리가 네 이제 내일이 데뷔 100일이라고 하네요. 와 벌써 와 근데 우리가 100일이에요. 와 우리 데뷔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 저희가 네 2016년 11월 3일 날에 첫 데뷔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별로 막 저희가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벌써 100일이나 됐다고 네. 맞아요. 정말 정말 근데 저희가 진짜 이런 음악 방송 하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잖아요. 정말 재밌었던 네. 일도 있었고 막 이제 많았는데 오. 저희가 100일이 되니까 저희 잠만 잠만. 네. 오늘 은성 오빠 태어난 지 몇 일이야? 아니 뭐야 뭐야? 5,500일이래요. 어? 저 오. 김민서님은 6,000일이라고 하셨는데 뭐지? 뭐지? 네 그렇게 오래. 그 형이 알죠? 어 형 그렇게 오래 살았어? 아 저 저. 왜 은성이 나랑도 똑같아요. 아니 생일이 다. 생일 다행이다. 다행이. 그만큼 시간이 빠르다는 거죠. 박수 두 번 쳐볼까? 네 저희 내일 100일인데 뭐 하나요, 감독님? 뭐 하나요? 이제 저희 내일이면 100일이 되는데 우리 감독님이 네. 케이크 하나 쏘는 거 어때요? 후! 원래? 이거 약속하는 거야 지금. 약속!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들이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네, 인증 딱 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내일 100일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 네, 저희가 이제 100일이 되고 네, 또 앞으로도 어떻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지 한번 각자 인사 간단하게 한번 하고 넘어갈까? 어, 네 진짜 네 100일이라고 하는데 그 진짜 100이라는 숫자가 뭐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0일이나 갔다는 것이 네 좀 아쉽기도 한데 네, 네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는 진짜 좋은 음악들도 많이 들려드리고 그 팬분들이랑 추억도 되게 많이 쌓고 싶고요. 네. 네,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정말 열심히 네,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우리 은성군 한마디. 네. 저도 벌써 100일이나 됐다고 하니까 정말 저희가 많이 오진 않았지만 저희도 어느 정도 저희끼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도 더 또 잘해서 100일, 1000일, 뭐 만일, 10만일 이렇게 네. 가도록 노력합시다. 네, 파이팅. 자, 우리 승현군. 네, 뭐 100일이라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은 시간도 아니지만 뭐 짧은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저희가 의미 있게 보내고 많은 정도 쌓아가고 뭐 친하게도 지내고 뭐 그래서 되게 의미 있었던 100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뭐 더 이렇게 뭐 친하게 정도 들면서 지금처럼 하자는 지금처럼 하자는 네. 지금처럼 하는 게 제일 좋은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네. 딱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 우리 상우와 우진군이 없잖아요. 네. 제가 리더고트 대표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제 데뷔한 지 이제 곧 100일이 되고 네,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활동 그리고 좋은 음악 이렇게 들려드릴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네 저희가 홀라 때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많은 걸 보여드리지 못하고 정말 네,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수한 부분도 정말 많지만 네. 저희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네, 네 그렇죠 완벽한 모습으로 네,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100일 네 그만큼 많이 오래 갔다는 거죠. 그만큼 저희 더 오래 가야죠. 더 오래 가야죠. 그만큼 나이도 많이 먹고 네.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도 많이 실력도 늘고 그러는 거죠. 이제 시작인 거죠. 네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네 메인 주제인 저희가 드라마 OST 메들리 리퀘스트를 네. 네, 이번에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요. 네. 네 혹시 어떤 곡을 신청해 주셨는지 궁금한데. 네. 네 어떤 곡이 있나요? 그 전에 저희가 뭐 아직 뽑히지 못한 곡들이 있다고 해요. 네, 네. 이번에 되지 못한 곡들도 다음에 들려드릴 테니까 실망하지 말아 주세요. 네 그리고 진짜 SNS나 네 저희 영상 계속 많이 찍어가지고 네 올릴 수 있으니까요 네 댓글 계속 남겨주시고 또 하트도 네, 많이 남겨주세요. 네. 네. 네 저희가 그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은 곡들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다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어떤 곡들이 좋을까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네. 맞아요 고심 끝에 고른 다섯 곡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혹시 그 곡이 어떤 곡인지 우리 멤버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네 첫 번째 곡은 네 태양의 후예 OST 중 하나인 네. 윤미래 선배님이 부른 Always가 첫 번째 곡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와 네 제가 태양의 후예 드라마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네.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자 우리 두 번째 곡 네 두 번째 곡은 성시경 아니죠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메들리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두 번째 곡은요 네. 바로 이번 도깨비 OST 네, 크러쉬 선배님께서 부르신 뷰티풀이란 곡인데요 네. 네 진짜 그 음원 차트에서도 네, 네. 굉장히 높은 그런 기록을 네, 만들어서 네. 아주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곡이고 네. 또 저도 연주했었잖아요 네. 네 제가 직접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기도 했고 또 라디오에서도 한번 연주한 적이 있는데요. 네. 네.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또 되게 의미가 깊어서 네. 바로 네. 이 곡을 보자마자 바로 뽑았죠. 아 그러면 이 곡을 이렇게 딱 편곡할 때 네. 좀 우리 준욱 군이 연주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저희가 편곡한 네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조금 뭔가 네. 이렇게 아름답지만 뭔가 좀 다른 느낌을 제가 주고 싶어서. 네. 장르를 좀 바꿔봤어요. 아, 그런가요? 두 곡 다 아름답습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정말 네, 좋은 곡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실 만한 네, 그런 반전 매력이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꿔봤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세 번째 곡 우리 은성 군이 네, 제가 두 번째로 하려고 했다. 정신 차려, 은성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곡은 성시경 선배님의 너의 모든 순간이라는 곡. 아, 그 혹시 드라마 네, 드라마 OST 저 어떤 드라마? 어떤 별에서 온 그대 아십니까? 아 네네, 알아요 네. 알죠 그 노래 OST입니다 그 우리 은성훈이 성시경 선배님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제가 성시경 선배님의 노래를 네. 정말 좋아했어요 네 노래가 다 너무 멜로디가 좋고 네. 그다음에 성시경 선배님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우셔서 네. 제가 옛날에는 성시경 선배님이 하시는 라디오 네. 맨날 끝날 때 잘 자요 하는 그거를 맨날 듣고 잤습니다. 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예전 저희 그러니까 미니 콘서트 때 제가 했잖아요. 네.
아니면 은성이 형. 은성이 형. 은성이 형. 여기 저기 가서. 아 저기 가서? 네 가서 해야죠. 아 여기서 잘 자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 가서 잘 자였었는데 이렇게 해봐요. 아니 이렇게 용기가 있어야죠. 그건 용기가 아니고 좀 기름기 있는. 아니 그래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가서 해봐. 알았어. 우리 보이나요 지금? 네네. 아니 지금 하나 네 하시면 돼요. 네. 우리 써니 분들 브이라이브 끝나고 다 잘 자요. 아! 아! 여기까지. 네. 이제 상황이를 부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상황이한테 전화를 이제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제가 전화하는 동안 네, 다음 곡 네, 순서대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네 번째 곡 같은 경우는 우리 사강이가 그 소개를 스피커, 해야 되는 곡인데 스피커. 사강아. 네요. 이제 브이라이브 해야 돼. 브이라이브? 응. 3초만 세봐. 시작. 3, 2, 1. 라라라란다. 라라라란. 사강이가 두 명이야. 사강이가 두 명이지. 네, 여러분 이렇게 사강이가 왔는데 우리 사강군. 네. 지금 네 번째 곡은 어떤 곡인지 우리 사강군이 네 말해 주셔야죠. 네 번째 곡은 댓글이 안 보여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네, OST죠. 네. 효진 선배님의 눈의 꽃. 형 저희... 신났어요? 지금 제가 어떤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2집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 2집? 2집. 네가 사는 그 집. 나 오늘 그냥 입고 왔는데 헤드폰 왜 던지지? 그냥 입고 왔는데 뭔가 의상이 다 맞네요? 이건 오랜만에 텔레파시? 미안. 네, 네 번째 곡이 뭐죠 그래서? 네 번째 곡은 박효신 선배님의 네. 눈의 꽃이라는 노래입니다. 눈의 꽃도 저희가 사강이 그 목소리에 맞게 새롭게 편곡을 해봤습니다. 네, 참 이게 정말 기대해 주셔서 좋은 곡이고요. 네, 마지막 곡은 네, 이제 다섯 번째 곡이죠. 네, 드라마 쾌걸 홍길동 OST 쾌도입니다. 쾌도 홍길동입니다. 쾌걸이 아니라 쾌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쾌도 홍길동 OST이죠. 다카에 네, 이어서 한국말까지 그럼 어떡합니까? 네 태연 선배님이 네 부르신 네 만약이라는 곡을 이렇게 저희가 해서 다섯 곡을 이렇게 해보게 됐는데 네. 저희가 드라마 OST 이런 거 하면서 예상을 해봤어요. 어떤 곡들이 이렇게 댓글이 올라올지. 네. 근데 저희가 예상했던 곡들과 거의 맞았었죠 이번에는. 네네. 네, 네. 정말 유명한 곡들도 많이 올라왔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빨리 편곡을 네, 네. 할 수 있었고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저희가 메들리를 들려드리기 전 네. 저희가 하나를 해볼 거예요. 어떡해요?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여러분 우리 멤버들도 각자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직접 연기를 해보는. 저 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됐죠. 뭡니까? 제가 약간 멋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드라마의 어떤 장면인지 이거는 써니 분들한테 한번 말을 안 해도 딱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근데 다만 비하하시면 안 돼요. 네, 뭔데요? 네, 뭔데요? 박수 쳐주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수 준비. 잘 나오나요? 이렇게 하면 나오나요? 나, 너 좋아하냐? 박수! 와. 이러면 이게 노잼 방송이지. 어? 재미없었어요. 널 데리고 나올 걸 그랬다. 어 저도 하나 있긴 있는데 네 혹시 뭔가요? 그 별에서 온 그대에서 네 전지현 선배님이 네 막 차를 타고 천송이가 랩을 한다 우리 뿡뿡이 맘만 먹고 싶어요 그 장면이 되게 웃겼어요. 아까 내가 이런 기분이었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빨리 노래를 부르는 게 이 분위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 하나 하고 싶습니다. 네, 뭔가요? 네, 태양의 후에서. 네. 누구죠? 서대영 상사. 맞습니다. 서대영 상사가. 네, 윤명주 중위. 네, 윤명주 중위한테 갑자기 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주행 모드를 바꾸고. 네. 아, 머리만 가져. 아, 저 그 장면 봤어요. 네, 봤어요. 네, 저는 이제 태양을 다 봤기 때문에 저 아는 장면입니다. 아, 머리가 그거? 망가지는 장면인가요? 맞습니다. 머리도 망가지는 장면입니다. 아니요, 머리 안 망가져요. 그냥 러블리한. 아, 알겠습니다. 전화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거기까지 하도록. 전화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노래를 이제 불러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드라마 OST 메들리 리퀘스트를 진행을 네,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말 많은 댓글과 네, 이런 내용들 정말 저희한테 많은 댓글 달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 끝에 이렇게 저희가 다섯 곡을 선정해서 이렇게 불러드릴 텐데요. 네, 다만 선정되지 못한 곡들은 저희가 이렇게 커버 영상을 찍어서 SNS를 통해 네, 이렇게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계속 저희 리스트 확인하니까 계속 댓글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데 바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바꿔 빛이 너 앞에 속을 그대와 같고 있는
생각보다. 근데 진짜 드라마 OST 정말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어? 진짜 울어요. 울지마 바보야! 아 근데 우리 보컬들이 예. 아, 노래 감미롭게 불러서 감동 받았어. 아 진짜 울어요. 그 갑자기 아, 만약에 때 와. 이유 혹시 이유 아시는 거? Why Seokchul's crying reason? 네. 나 석철은 석철은 왜 울어? 어 아 형 왜 울어? 아 진짜 울어. 진짜 울어. 왜 왜 그러지? 아 우리 형 아 우리 형. 아이고 휴지 없나? 아, 울지마 바보야! 아, 진짜 많이 울어요.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울어? 어, 왜 이렇게 울어? 막 흘러. 왜 이래? 어, 왜 이래? 왜 이래? 어, 나 모르겠어. 어, 요즘 힘드니 석철아? 아니 아니.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자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아 네. 아, 눈물의 석철이. 정말. 네 마지막 곡에서 제가 네, 감동받아서 울었고요. 어 진짜 눈물 정말 많아요. 어 왜 울지? 우리 앞에서 잘 안 우는 형인데 원래. 노래를 너무 잘 불렀어. 네, 진짜 잘 불렀어. 거가 인정. 자 박수 두 번 칠까? 아 뭐야 혼자. 네 노래가 또 너무 좋죠? 네 정말 감동적인 노래들로 이렇게 저희가 근데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저처럼 감동받아서 우셨다면 네 댓글 네, 이렇게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댓글 볼까요? 네 마차 형님이 저도 슬프네요. 아 슈로아님이 감동이라고. 아 오하리님께서 편곡 너무 잘한다고. 아 감사합니다. Don't cry래요. Don't cry. 박혜님이 울지 말라고. 네. 아 네 안 울겠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 네 좋았대요. 진짜 써니 누나께서 진짜 음악적인 면에서는 더 이스트라이트는 천재다. 아 가찬이십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네 더 열심히 하는 좋은 밴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슬슬 마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이벤트를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 주부터 제가 사연을 준비해서 이렇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사연을 통해 저희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리고 사연을 직접 읽어드리는 이런 네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이 왔어요. 정말 네. 어떤 사연이 이렇게 왔는지 정말 궁금한데 우리 감독님 봉투 좀 네 사연 봉투 좀 주세요. 제가 직접 저희 아직 모릅니다.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연 봉투가 이렇게 저희는 어떤 사연인지 잘 몰라요.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맞죠? 아 왜 눈을 깜빡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눈이 좀 아파가지고 제가 절대 저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즉석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두 번째로 사연 봉투를 저희가 받았는데 어떤 사연이 네 저희한테 왔는지 어떤 사연이 뽑혔는지 우리 준욱군이 네. 오늘 준욱군이 읽어주는 걸로 네. 네 그리고 우리 은성군이 BGM을 좀 네 오늘 제가 BGM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은성이 형 베이스 잘 치는데? 아 기타도 BGM을 아, 리허설 때 보니까 네 되게 잘하는 것 같다고 마이크 주세요. 못해도 욕하지 마. 봉투 더 주시고요. 네 아 형이 울어가지고 우리 분위기가 지금 아 분위기 파괴자. 이제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아. 네. 네. 17살 김민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와우. 와우. 박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GM. 네. 안녕하세요. 항상 빛이들을 응원하는 17살 김민서입니다. 네, 항상 싱글벙글 웃으면서 잘 지내왔던 저였지만 요즘 들어서 공부 문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웃음을 잃은 채 하루하루 지친 삶을 살아온다고 많이 느껴졌어요. 또래 친구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목표로 정해서 자신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또 이미 직업을 가져서 앞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 자신은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아무런 꿈과 목표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또래 친구들의 모습이 제 자신과 너무 비교가 되어서 친구들이 부러운 동시에 과연 나는 뭐를 잘할까? 내가 잘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좀 많이 들어서 더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서 좀 우울해졌던 것 같아요. 요즘 새학년 준비로 인해서 많은 학생 팬분들이 바쁘실 텐데 네, 저뿐만 아니라 학업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내오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 힘들었던 기억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쉬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OST 잊어 걱정 말아요 무대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들 힐링하고 가세요. 네, 김민선님. 네, 저희 네 사연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한 번 더 네 오늘 사연 뽑히신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걱정 말아요 무대를 연습해본 적은 없지만 저희의 감각으로 저희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저희는 절대 맞추지 않았어요. 하. 저희가 김민서님이 네, 사연 보내주신 네, 응답하라 1988의 OST 이적 선배님이 부른 네, 걱정 말아요 그대 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울면 안 돼요. 아, 우리 그래요. 감정 잘 잡아야 돼요. 분위기 파괴하지 말고. 아, 알겠습니다. 역시 네. 형제는 울어도 아, 뭐 이런 걸로 웁니까? 울 수 있지. 아, 아. 네, 바로 해볼게요. 말라고 그러는데 네. 저 때문에 괜히 네, 분위기가 망쳤다면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석철이가 원래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돼요. 짜증내고 싶을 때 짜증내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행복하고 싶을 때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하다 갑자기 분위기를 파괴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니, 노래가 슬프니까 울 수 있죠. 노래가 슬픈 노래 그렇죠. 네. 또 제가 이런 감미로운 노래들 되게 제일 좋아하는데 네. 네. 오늘 정말 좋은 감사드립니다. 좋은 곡 들었습니다. 또 울먹거리려고 아니 지금 이게 안 울고요. 어? 잠깐만
셀럽의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속 엥? 안 돼! 안 돼 안 돼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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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네 지금 계속 가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김민서님 정말 저희가 네 이렇게 저희 이런 더이스타르트 뮤직 딜리버리 게시판에 이렇게 사연 올려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한 번 더 네 이런 사연 뽑히신 거에 대해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저희가 또 매번 이렇게 사연을 저희가 이렇게 또 읽고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하니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댓글 그리고 게시판에 이런 사연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하고 저희가 뽑아서 네 이렇게 연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네. 다가왔는데 저희가 드라마 OST 메들리를 이렇게 음악 배달을 완료했고요. 저희 7탄 때도 어떤 네 댓글들 올라오고 어떤 주제가 이렇게 올지 저희도 정말 궁금한데 저희가 7탄도 저희가 재밌게 준비해서 네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트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인사해볼까요? 지금까지 더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